솔직하게 고백받은 횟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네. 아니. 와. 안녕하세요. 해보고 싶은 고백 멘트. 2만 원이요. 저 16,000원. 만 원이요? 네. 15,000원. 그럼 제가 먼저 뽑을게요. 아, 네. 귀엽고 깜찍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만 원.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6,000원? 저 5,000원. 먼저. 아, 저 먼저요? 네. 레이디 포스터 하면 돼. 아, 먼저 하셔야죠. 귀엽고 깜찍하게? 네. 저는 인천 부평 쪽에 살고 있고 20살이고 이름은 조성한이라고 해요. 귀엽고 깜찍하게. 경기도 용인에 사는 21살 장유정이라고. 아, 누나시구나. 아,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어떤? 좀... 혹시 정비 쪽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승무원. 아, 승무원이요? 중요하다. 아, 정비과 정비. 네. 갚았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갚았어. 이거 어떻게 하지? 서로의 외모가 마음에 드는 만큼 배팅을 하세요. 100원에서 만 원까지. 만 원까지를 했죠? 네. 되셨나요? 어? 잠깐만. 아, 네. 하나, 둘, 셋. 저는 9,000원. 저는 2,000원. 오해예요. 아, 오해요? 아. 아직 서로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주면 넘어갈까요? 아, 네. 아, 네. 솔직히 본인이 잘생겼다?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 원이요. 민망한 질문이네요. 어, 이거 혹시 하실 거죠? 아, 일단 네. 아. 저 만 원. 만 원이요? 네. 아, 저 4천 원. 좀 궁금해가지고. 아, 궁금해. 지금은 안 그런데 원래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20kg 정도 뺐었거든요.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자존감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지금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 사람 됐다. 아, 아, 사람 됐다. 본인은 그래도 괜찮나? 오케이, 오케이. 아, 그쵸. 별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얼굴형이 되게 이쁘신 것 같으니까. 아. 딱 발견형 같아. 얼굴이 되게 작고 되게 오목조목 귀엽게 생기셨어요. 뉴이스트 황민현이라고 하세요. 아, 더 이상은 좀 네, 욕먹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거. 네, 다음 거 제가 뽑을게요. 네. 솔직하게 고백받은 횟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14,000원. 아, 7,000원. 5,000원. 네. 어, 안 됐네. 네. 1,000원. 아니. 네. 아, 무슨 일이죠? 아, 궁금하세요? 네. 아, 정말 솔직하게 네.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 아니. 와, 저는 한 세 번. 네? 세 번. 세 번. 네. 제가 뭐가 돼? 연애는 몇 번 해보셨어요? 연애. 아, 그것도 혹시 셀 수가 없나요? 어떻게? 10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번. 위아래로 몇 살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아... 12,000원. 저 만 원이에요. 저 3,000원이에요. 아래로 너무 내려가면은 뭐 그렇고. 그렇죠.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리게 보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위아래 한 살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한 살. 연상은 7살? 8살? 까지 가고 아...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연하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하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아... 뭔가 너무 애기 같아서 막 혹시 20살짜리가 와가지고 야 하면서 콱 치면서 남자들이 보여주면 그럴 수 있죠. 성욕이 많으신 편인가요? 2만 원. 궁금하세요? 아니? 아. 전 8,000원. 17,000원. 아. 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없는 편이. 아. 네. 좀 그런 것보다 손잡고 앉는 걸 더 좋아해서. 스킨십이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이 없는 편. 이수진은? 아, 저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무 살인데 고등학교 때 비해서는 많이 이제 좀 물론 고등학교 때는 혈기왕성하다. 아, 그렇죠. 아이고, 스무 살 맞죠? 아, 네 맞죠. 아, 네네. 아, 이렇게 나가도 되나? 큰일 났네. 아, 여자들은 야동도 안 봐요? 자주 보세요? 다음 걸 넘어갈까? 아, 네, 다음 걸 네.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만 원. 저 8천 원. 어리다고 해서 약간 좀 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스무 살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먹고 살지? 주변에서 와, 뭐 벌써 그딴 걸 걱정하냐? 청춘인데 스무 살인데 뭘 걱정을 하냐? 이러는데 저는 걱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어린데, 어린데 저런 뭐야, 걱정하고 있냐 이런 어린데 20살이 20살이 앉아서 앞으로 고백을 한다면 해보고 싶은 고백 멘트 2만 원이요.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으세요? 아, 물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해보긴 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볼까요? 아 이렇게 말했다가 약간 좀 바로 그냥 아닐 것 같은 그런 아니 그럼 한번 들어보자. 잠깐만요. 아 나도 말해야 되는구나 깜빡하고 있다. 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 오케이. 전 결정했어요. 하나, 둘, 셋. 저 16,000원. 만 원이요? 네. 기대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서로 평가를 하는 걸로. 오케이. 잠깐만요. 심호흡 좀. 여태까지 만나면서 그냥 재밌었고 그냥 성격 잘 맞고 대화 잘 통하니까 그냥 한번 만나봐줬으면 좋겠는데 만나볼래? 아니 평상시처럼 이렇게 맞은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만나자 이러고 라고 할 것 같아요. 얼굴 보고 하니까 더 진심성 느껴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럼 어떨 것 같았어? 딱 요점 맞다. 아 요점 맞다. 요점 맞다. 맞다. 오케이. 오케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몇 퍼센트 넘어왔나요? 2만 원. 아, 2만 원? 아 어려운데. 궁금하긴 하겠죠. 저도 좀 궁금해요. 만 5천. 저도 만 5천. 아 그럼 먼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지. 아, 제가 먼저요? 네. 아, 이거 어렵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9직하네. 75%? 네. 저는 저한테 한 50%? 50%? 아니에요? 모르죠. 아직. 모르죠. 끝까지 가봐야 아닌 거예요. 그쵸? 이제 제가 선택할게요. 어, 이런데 막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아 모르죠. 모르죠? 네. 선택할게요. 네. 연애를 시작하기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2만 원. 걱정되는 거. 되셨나요? 네. 하나, 둘, 둘 셋. 저 11,000원. 저도 11,000원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아까 아, 먼저 네. 제 나름 기준에서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약간 그때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 좀 커지고 아. 전 남자친구만큼이나 네 아. 그만큼 순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 살을 뺄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 빼기 전에는 봐주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좀 막 가꾸어지고 좀 달라지니까 주변에서 좀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아 약간 외적인 게 좀 많이 중요한가? 라는 그러다 보니까 좀 외적인 것보다는 그냥 나에 대해 이해도 해주고 대화 잘 되는 사람 그냥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다 보니까 기다려주면 정말 고맙지만 진짜
더할 나위 없지만 강요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카드네. 일단은 누나 동생부터 시작할까요? 올인 올타임. 아 여기서 이제 다 할지 말지 이걸. 근데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나이 차이가 한 살이라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해도 좋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결정. 네, 결정할까요? 재밌게 잘 했는데 그냥 네네네 느낌이 맞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